지치지 않고 경남의 곳곳을 달리는 달려라 하니 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조금 느리게 달려볼까 하는데요. 자, 기다릴수록 더 맛있는 발효의 매력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의 미션! 자, 한번 느리게 펼쳐볼까요? 짜자잔! 쌀꽃? 아! 맞아요. 이 봄하면 꽃놀이잖아요. 아, 요즘은 이 동백이랑 매화가 대표적인데 이 쌀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도 한번 찾아서 달려가 볼게요. 자, 달려라니 오늘도 힘차게 출발! 가자! 꽃을 찾아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우와, 날씨도 좋고 봄은 봄인가 봐요. 오, 꽃이다! 감독님! 아니, 이건요, 동백꽃 아니에요? 때마침 봄 소식을 전하는 동백이 활짝 폈더라고요. 아우, 예뻐라! 이 동백의 꽃망울이 팡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아우 이뻐. 하니 씨, 어, 오늘 동백이 미션이에요? 아, 아니요, 저는 쌀꽃이 미션인데 아, 못 찾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쌀꽃 보여드리겠죠. 따라오세요. 냉큼 따라갔는데요. 어라, 밥부터 먹는 건가요? 갑자기 이 쌀을 왜 찌시는 거예요? 아, 네. 쌀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고두밥을 찔 건데 한 40분 정도 쪄줄 거예요. 쌀꽃을 만나기 위해선 이렇게 고두밥을 지어서 먼저 쌀누룩을 만들어야 한대요. 오! 오! 맛있는 냄새 나요! 제가 맛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 선생님! 밥이 너무 안 익었는데요? 고두밥은 밥처럼 네. 익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슬고슬하니 밥알이 다 떨어져야 돼요. 고두밥이 잘 완성됐다면 꼭 넣어줘야 하는 누룩균. 이 누룩균이 우리 몸에 좋은 효소를 무려 100여 가지나 만들어낸답니다. 누룩균이 잘 붙어서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우, 비나이다. 누룩균아, 잘 퍼져라. 긴 기다림 끝에 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솜털 같은 새하얀 꽃이 정말 예쁘죠? 야, 진짜 뭐 꽃이 핀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쌀꽃 맞네요. 맞아요, 쌀꽃이 너무 잘 폈어요. 미션 석세스! 와, 너무 예쁘다. 쌀꽃의 마법은 지금부터입니다. 천일염과 물을 넣고 잘 섞어주고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주면 천연 발효 조미료인 누룩소금이 완성된답니다. 저는요, 무슨 소금 진짜 다양하게 봤는데 네. 이렇게 누룩소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이 누룩소금 액상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했을 때에 훨씬 더 청량감이 더하고 요리가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이제 어떤 요리든 이 누룩소금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자연 발효된 감칠맛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이럴 땐 역시 삼겹살이죠. 그냥 구워도 맛있는 삼겹살에 이 누룩소금을 얹었으니 두말하면 찬소리! 일단요, 정말 살결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야, 이게 누룩소금을 발라서 그런지 진짜 이 돼지의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굉장히 담백해요. 와, 엄청 맛있어요.